이 시간에 재즈 앤 재즈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슨 폭염이 뭐 말을 잃었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2층에 살고 있는데 네. 옛날에 지어진 빌라라서 네. 2층 건물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옥상층이죠, 2층이지만. 그렇죠. 그래 가지고 낮 동안에 열을 예. 이 집 자체가 흡수하고 있어가지고 저녁부터 네. 한 새벽 한 4시까지도 집이 좀 이렇게 달궈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야. 와, 그래서 예. 잘 때는 에어컨을 키고 자는데 제가 네. 또 개인적으로 그 에어컨 냄새라든가 예. 이렇게 에어컨을 키면 이제 문을 닫아놔야 되잖아요. 예, 예. 그 갑갑한 기분 때문에 네. 어쨌든 참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 딜레마인 게 뭐냐면 요즘 네. 또 장마철이잖아요. 네. 습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에어컨 틀고 있다가 문 열면 습해서 훅 공기가 훅.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저 그래서 지금 목감기 걸렸어요. 그래갖고 에어컨 키고 아니면 또 이렇게 그러다 또 창문 열고 그러니까 이게 네. 목이 아. 좀 이렇게 건조했다가 뭐 했다가 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야, 근데 정말 장마철에다가 네. 폭염에다가 네. 열대야에다가 네. 요걸 쓰리 콤보가 다 지금 그래서 예. 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네. 뭐 나름 쾌감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네. 더위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닌가요? 그거는 괜한 기대인가? 아, 네. 예. 그래요.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비가 내리기를 너무 기다려서 예. 그 장마철 시작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예, 예. 지난주 토요일, 뭐, 오락가락 했어요, 비가. 예, 초반에만 예. 한두 번? 그리고, 그렇게 내리다가 지금 계속 네. 그냥 무더위잖아요. 네. 그래서. 예보 보니까 이번 주말까지, 금요일부터 또 내리더라고요. 아. 이번 주 내내 또, 더워서 그냥. 야, 이번 주도 한번 달려봐야겠네요. 예. 네, 어쨌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런, 네. 너무 더워서, 비를 네. 기다리는 마음으로, 장마철인데 비는 안 내리고 햇빛만 쨍쨍 쬐니까요. 네, 네. 그래서 레이니 데이, 레이니 데이 이라는 예. 제목으로 정해봤고요. 근데 어울립니다. 재즈하고 레이니 데이요. 예.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적으로 왜곡된 어떤 이미지의 결합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재즈 하면 왠지 비, 그렇죠. 그리고 저녁, 예. 뭐 와인, 네. 약간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가을 뭐 이런 예, 거. 그렇죠. 예, 예. 가을 계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감성적인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이 예. 감성적이고 어느 정도 좀 차분하고 네.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네, 그런 네. 것들과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네. 예,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네. Rainy Day라는 제목으로 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곡이 네, 첫 번째 곡은 카펜터즈라는 그룹 아시죠? 팝그룹 네. 네. 예, 그 그룹이 70년대 아마 그때 60년대 후반인가 데뷔를 했을 텐데 71년에 발표한 곡 중에 네. Rainy Days and Monday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아, 오늘 비만 내렸으면 오늘 딱인데 이게. 예, 진짜 제가 놓쳤네요. 이게. 오늘 저녁이 되면서 비가 내려라 했는데도 예. 끝까지 안 예. 내리는 것 같은데. Sunny Days and Monday. 왜 그러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잘 준비해 왔답니다. 네, 네. 예, 가사의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고 곡을 들어볼 예. 건데요. 예. 가사 내용이 이제 혼잣말을 하고 내가 구닥다리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것도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난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밖에 하는 게 없네요. 네. 비오가 오는 날 그리고 월요일은 나를 축 처지게 합니다. 아. 정말 처지네요. 아니 근데 정말 네. 월요일인데 비까지 오면 네. 확 처질 것 같긴 해요. 네. 정말로. 월요병이 더 맞습니다. 심하게 올 것 같은데. 그런 날에는 이런 기분이 들 수도 네.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네. 불러주실 분은 로베르타 갬베리니라고 네. 이제 이탈리아 백그라운드의 예, 재즈싱어신데요. 네.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딱 음악 들어보시면은 네. 친구야 삶이란 게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느낌과 덤덤한 목소리로 불러주는데 네. 굉장히 듣기 좋으실 겁니다. 네.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t
talking to myself and feeling old. Sometimes I'd like to quit. Nothing ever seems to fit. Hanging around, nothing to do but frown.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 What I've got, they used to call the blues. Nothing is really wrong. Feeling like I don't belong. Walking around, some kind of lonely clown.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 Funny, but it seems I always wind up here with you. Nice to know somebody loves me. Oh, oh, it's funny, but it seems it's the only thing to do. Run and find the one who loves me. What I've got has come and gone before. No need to talk it out. We know what it's all about. Hanging around, nothing to do but frown.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 Come and gone before. No need to talk it out. We know what it's all about. Walking around, nothing to do but frown.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 Walking around, nothing to do but frown. Rainy days and Mondays always get me down. 로베르타 겜브리니. 네, 겜브리니.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예. 이름은 감바리니. 감바리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로베르타 감바리니. 예,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곡 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곡은 네. 역시나 여성 보컬리스트 곡을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네. 로라 피지 이분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네요. 방금 네. 전에 이탈리아 출신의 싱어였는데 네.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보컬리스트. 어허.
제가 이분 좀 조사해 봤더니 예. 뭐 뒷조사가 무슨 버릇이 됐어요. 네. 네, 이분이 1955년생. 네.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시더라. 그래가지고 뭔가 또 애정이 생겼고. 네. 로라 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도 팬층이 굉장히 두텁게 있어서 네. 연역을 보니까 1912년, 13년, 15년, 18년 해가지고 한국을 꾸준히 찾아가지고 뭐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자주 왔네요. 예, 무슨 예. 뭐 문예회관 큰 그런 대극장에서 예. 공연을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선곡한 곡은 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네. 어느 나라 영화입니까? 1 어느 나라예요? 3. 쉘브르. 예, 프랑스. 발음하면 그렇죠, 쉘브르. 아, 역시 찍었는데. 잘하셨어요. 네. 아, 뭐라고 농담하고 싶은데 하면 네.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안 할 뭐, 거예요. 괜찮습니다. 시키지 마요. 저도 돌려서 이렇게. 네, 쉘브르는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 해협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라고 하는데, 아하, 노르망디. 그곳에서 예. 우산 가게에서 일하는 여주인공과 자동차 수리공인 남자 배우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쉘브르의 우산. 우산하면 또 이제 또 레이니 데이가 또 연상이 예. 되니까요. 예, 예. 거기는 OST 중에 Watch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라는 제목의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From the Umbrella. 지, 오브, 실브로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분명하세요? 확실하게 발음해야죠. 엄브렐라즈.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라 피제이의 곡입니다. 네. 뭐 이분은 목소리도 익숙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멜로우한 톤, 네. 부드럽고 뭔가 네. 예. 사랑스러운 그런 톤을 네. 가지신 분이시죠. 네, 그래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물론 오늘의 주제가 레이디 네. 데이이지만 네. 너무 이렇게 좀 조용하고 약간 처지는 주제 곡만 들어서 그런지 네. 제가 마지막은 좀 경쾌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충분히 무덥지만 예. 장마가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은 이제 더 뜨거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7월 말 8월 초 그렇죠.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클라이맥스죠. 예.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날씨 버티기 힘들지만 2021년에 여름을 탄생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제가 Birthday Song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2021년 여름의 탄생. 네. 한번 부딪혀 보죠 뭐. 잘못. 탄생한 거거든. 아니에요. 저희 할 수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조슈아 레드맨 이분은 또 많이 소개해 주신 분이잖아요. 제가 종종 그렇죠. 들려드렸던 네. 남성 색소포니스트시고요. 네. 그리고 버스데이 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뭔가 아기자기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곡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경쾌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네. 그냥 뭔가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경쾌한 스타일의 음악이고 네, 네. 뭐 혹시라도 또 7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이 이 곡을 들으신다면 네, 그분께도 네, 좋은 네.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근데 왜 그 생일 축하곡은 그분 있잖아요. 네. 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곡이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나오는 곡. 재즈곡 중에요? 재즈곡 말고 그 아, 서쪽 하늘에서 해가 뜬다면 그 이제 영화에 나왔던 아, 갑자기 예.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리차드 클리프. 아, 리차드 클리프. 오! 그, 야, 그분. 살아있다. 빰빠밤, 빠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즐겁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곡 들려드리면서. 네. 오늘 박수현 씨 이렇게 보내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